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수업 주제는 인성교육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인성학습의 평가에 관한 겁니다. 인성학습평가, 더 높게는 인성교육에 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정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인성수업을 어떻게 하고 평가할 것인가, 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평가를 하려면은 그런 평가 문항을 제작해야 되는데,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그런 유형이랄지 유의사항이랄지 그 제작의 원리나 기법 같은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육평가라는 것은 우선 학습지도의 성과를 측정해 줍니다. 교사가, 학습지도사가 어떤 학습지도를 했을 때에 그 학습지도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학생의 성취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취도가 좋다고 그러면은 교사는 그 수업을 잘한 것이고, 만약에 성취도가 나쁘다고 그러면은 교사는 그 수업을 잘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도가 좋다고 해서 교사가 그 수업을 완전히 잘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수업을 하기 전에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수업 말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제도, 예를 들어서 2015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육 현장에 투입했다고 그러면은 그 투입한 결과가 좋은지 또는 투입한 내용이 적절한지 하는 것들을 다 하려면은 우선 교육 그 성과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뭐가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다음에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평가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교육평가의 유형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류한다는 것은 나누고 그 요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평가를 하려면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제는 일반적으로 출제를 할 경우에 지켜야 될, 알아야 될 그런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성평가 출제는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가를 열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문항을 실제 제작할 때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그런 원리나 기법 등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그러면은 평가 문항의 유형이나 제작 원리 같은 걸 배웠다고 그러면 실제 인성 지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에 대한 그런 덕목을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출제의 그런 제작 원리 같은 걸 적용해서 실제 평가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 평가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교육평가 유형 사이의 관계,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분류를 한다는 것은 그 유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ABC로 나눌 뿐만 아니라 A와 B와 C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할 때에 그 유형 관계를 분명하게 분류한 것입니다. 인성교육 평가는 제일 큰 것은 인성교육 제도나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평가입니다. 그것을 평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인성교육 과정을 평가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제도가 잘 됐는가를 실천을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교육과정을 투입을 해서, 교육과정을 투입해서 실제 학생들한테 인성수업을 시키면은 그 인성수업에 학생 성취도가 나옵니다. 그 성취도가, 학생 성취도가 인성수업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업의 결과, 수업이 잘 되었는지의 평가 결과가 인성교육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또 인성교육과정 평가의 결과는 인성교육제도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성교육제도가 교육과정보다 학생 성취도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평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성교육평가의 유형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유형을 나누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 목적에 따른 유형입니다. 왜 평가를 하느냐? 교육제도를 평가하는 게 있고요.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게 있고요. 학생 성취도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학생 성취도 평가는 교육 과정 평가의 기초가 되고, 교육 과정 평가는 교육 제도 평가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 목적이 뭘 평가하느냐? 교육 제도를 평가하느냐? 교육 과정을 평가하느냐? 학생 성취도를 평가하느냐? 이것이 평가 목적에 따른 유형의 분류입니다. 다음 평가 단계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때에 수업 전에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의 인성 상태가 어떤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알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것, 수업 전에 알고 있는 것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원의 수업은 몇 시간으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 각 시간마다 학생들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즉 학생들의 성취도가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건 수업 중에 평가, 한 단원의 수업 중에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개 한 단원의 수업이 끝나면은 그 단원의 전반적인 학습이 어떻게 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갖다가 총합평가 또는 종합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할 경우에 또는 교육을 할 경우에 교육이나 수업에 앞서서 평가를 하는 것을 진단평가, 수업 과정 중에 평가하는 것을 형성평가, 수업 단원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을 총합평가 또는 종합평가라고 분류합니다. 다음에는 평가 방식에 따른 유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학술적인 용어로는 규준지향평가, 준거지향평가라고 합니다. 규준지향평가는 학습 대상자들의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가. 아주 우수한 그런 학급에서는 거기서 성적이 나쁘더라도 학교 전체로서는 중간 이상의 그런 성적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대상들, 교육을 시키는 대상들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규준지향평가라고 그러고, 이건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준거지향평가는 학습 목표가 있으면은
각 학습 목표가 있으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10개 중에 7개를 달성했는지 6개를 달성했는지 그래서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학급의 학생이 전체가 다 이 평가 기준을 완성할 수도 있고 반절만 이 평가 기준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준거, 성취 목표, 학습 목표에 얼마나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걸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문항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 채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주관식 평가는 논술형 평가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뭘 논술하라.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5상을 생활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주관식 평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단답형 있죠? 맞는가, 틀리는가? 완결형, 가로넣기라고 그러죠? 진위형, OX형이라고 그러죠? 선택형, 선다형이라고 그러죠? 선다형. 그 다음에 배합형, 연결형. 왼쪽과 오른쪽에 쭉건 열거해 놓고 서로 같은 것끼리 이어나가는 걸 배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주관식이라는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걸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갖다 썼는데 채점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면은 그 정답이 무엇 것이라는 것을 합의를 해서 대충 정의를 해놓죠. 그러나 완전한 정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만큼 그 답안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어놓지만 그 모범 답안이 모든 학생에 다 적용시키기가 어렵고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서 약간씩의 점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채점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답형은 5상 중에 인, 의, 에, 지,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신. 그건 신이라고 쓰면 맞고 안 쓰면 틀리기 때문에 채점자가 점수를 임의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완결형 가로넣기도 마찬가지죠. OX, 맞냐 틀리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뭐 0.5점을 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선다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하는 것은 평가 문항의 유형에 따라서 채점자의 의견이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성평가를 취할 때 전반적으로 이건 아주 전반적인 포괄적인 그런 유의점입니다. 이건 모든 평가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가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가 아니면 그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타당하다는 건 뭐고 신뢰스럽다는 건 뭐냐? 타당하다는 것은 평가할 것을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이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할 그 내용을 그 요소를 평가하는가 하는 게 타당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를 재는데 저울이나 또는 뭐 자가 아닌 다른 걸로 길이를 잴 수는 없겠죠. 물론 손으로 뼘으로 잴 수는 있습니다. 한 뼘, 두 뼘. 그것은 길이를 재는 걸 맞습니다. 그러나 저울을 가지고 길이를 재기는 힘들겠죠. 또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평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아침에 그걸 갖고 해보니까 평균이 70점이 나오고 또 저녁에 해보니까 90점이 나오고 같은 대상 학생들을 가지고요. 그건 신뢰도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스럽다는 것은 어떤 평가지를 가지고 평가 문항을 가지고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평가했을 때 같은 점수가 나와야 한 대상이 같다고 그러면은 같은 점수가 나와야 신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우수성을 제고를 위한 인상평가 출제성의 유의점은 그러면 우수한 평가를 위해서는 인상평가에서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가? 첫째는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분명히 작성해야 됩니다. 평가하는 요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을 분석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또 교육 과정을 만들 때에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이제 평가 요소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요소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인성에서 덕목 중에서 정직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평가 요소가 정직이라는 평가 요소가 결정이 되면은 그걸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제 범위 어느 정도일 것인가. 대개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출제 내용,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객관식으로 올 것인가, 주관식으로 올 것인가, 형태. 그 다음에 출제 내용은 사실은 지필검사도 있고, 구두검사도 있고, 또 실제 체육 같은 것은 실제 실기검사도 있고 그러죠. 그런 내용 형태, 또 문항수 같은 것은 시간을 한 시간에 시험을 볼 것인가, 진단평가 같은 건 수업 전에 잠깐 보죠. 5분을 볼 것인가? 그럼 5분을 보자면 몇 문항을 내야 할 것인가? 1시간을 보자면 몇 문항을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일반적인 출제 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평가 목표가 작성이 되면은 이 평가 목표를 가지고 이원 목적 분류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원 분류표라고도 하고요.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합니다. 이원이라는 건 두 가지 소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평가의 목표고 다른 하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의 행동이라고도 하고 내용이라고도 이렇게 행동과 내용이라고. 즉 X축에 쭉 하니 평가 학교 학습에서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유형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 심체적, 심동적 영역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심동적 이런 영역도 또 인지적 영역은 뭐가 있습니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지식, 이해, 적용, 종합, 분석, 평가 같은 인지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적 요소입니다. 행동적 요소. 그럼 그 행동적 요소를 갖다가 어떤 내용상에서, 자, 지금 덕목 중에서 정직에 관해서 정직에 대한 내용을 어떤 행동 유형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는 배려에 대한 내용을 어떤 행동할 것인가. 즉, 배려의 적용 능력을 볼 것인가. 배려의 지식을 볼 것인가. 배려의 정의적 영역, 태도를 볼 것인가. 배려의 심동적 영역, 운동 영역을 볼 것인가. 이렇게 이원 목적 분류표, 행동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를 XY축에다가 배열한 그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골고루 분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학습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특정 인성 교육의 교수 학습 목표가 있겠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소통에 대한 소통 능력을 학습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학습 목표에 가지고 그 학습 목표에 어떤 학습 내용과 요소가 포함되는지를 찾아서 그 학습 내용과 요소를 포함한 문항을 출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소한 지식 같은 거, 단순한 지식, 이것보다는 고등정신기능, 즉 인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위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소위 더 고등정신기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걸 갖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적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종합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 뒤에 있는 그런 고등정신 기능, 그 다음에 인성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과학이나 수학교육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식을 우선 이해해서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기껏 해봤자 그걸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목표입니다. 그러나 인성에서는 그 인성의 덕목이나 핵심 역량을 아는 거, 지식을 갖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가? 배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런 정의, 배려의 특성, 배려하는 행동의 예,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배려심을 갖는 거. 나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해야 되겠다는 태도를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걸 적용할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배려심을 발휘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인성 수행 능력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인성 평가에서는 고등정신 능력, 그 다음에 인성 수행 능력, 이런 것이 좀 출제가 되도록, 출제상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성평가 출제 유의점, 이제 출제, 구체적으로 출제에 들어가서 출제할 때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첫째는 지엽적인 내용보다 중요한 걸 평가를 해라. 그래, 사소하게 누구의, 이름을 그냥 묻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연도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엽적인 것일 수가 있죠. 그러고 유의미한 소재를 사료를 활용한다. 어떤 것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출제와 내용, 출제에 사용된 그런 지문들이 학생들이 아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출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출제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아까 타당도와 신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난이도는 사실은 곤란도를 그냥 난이도라고 사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 그러죠? 난이도가 낮다. 예.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난이도. 곤란도가 높다는 얘기죠. 난이도가 낮다 하는 건 쉽다 하는 그런 문제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학습을 했으면은 그 학습을 학생들이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은 그 열심히 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수준으로 출제해야지 대부분 학생이 열심히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푸는 학생이 별로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학습을 열심히 안 했는데도 거의 다 그 문제를 맞췄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된 겁니다. 난이도에 실패한 것이죠. 난이도 조정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의 수는 대개 무엇과 결정되냐면 고사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대개 시험 시간을 뭐 수업 시간에 1시간 40분이나 50분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40분이나 50분에 예를 들어서 선다형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1분에 하나로 하면 60개고 30초에 하나라면 120개고, 2분에 하나라면 30개,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 문항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계산해가지고 전체 평가 문항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고려가 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문항 수가
문항수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문항별 배점이 똑같죠? 50문제에서 2점씩 100점 만점 한다. 40문제 2.5씩 100점 만점 한다. 또는 100점 만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점씩에서 20문제 60점 만점, 이번 시험은 60점 만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을 변별하거나 선발하거나 할 때는 동점자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선발시험에서는 동점자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배점을 많이 하고 좀 덜 중요한 문제는 배점을 적게 해서 그 문항마다 점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동점자가 나오지 않아서 동점자가 적게 나와서 나중에 커트라인을 정할 때 유리합니다. 쉽죠. 다음에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 수능에서 맨날 출제 오류니 아니니 따지고 그러죠. 금년에도 뭐 수백 명이 출제 오류가 있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최종 판결은 지금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답이 두 개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지선다인데 정답이 하나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고 어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도 이게 제대로 맞게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성평가 문항의 제작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우선 사전에 점검을, 이제 구체적으로 각 문항을 제작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의 범위, 방법, 평가 목표에 따른 평가 요소를 정해야 된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초등학생이냐? 고등학교 2학년이냐? 그다음 평가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인성이죠? 인성 중에 어떤 것이냐? 인성 덕목을 평가할 것이냐? 수행 능력을 평가할 것이냐? 범위는 어떻게 하고? 평가 방법이나 출제 형태 같은 거, 평가 목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평가 요소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고자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방법, 교육 자료. 자, 이번 학기에는 5상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5상의 학생 수업지도에는 어떤 자료가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표는 뭐로 설정했고 내용이나 방법은 뭐였던가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이제 출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건 출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성평가라고 그러면 최근에 인성교육의 그런 인성교육 자체의 학문적인 동향과 추세는 어떤가, 그래서 근래의 그런 동향과 추세에 맞는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정이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현재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새로운 걸 학습해 나가는데 필요한 학습 능력은 얼마에 어떤가, 아주 우수하게 학습을 하는 학생들인지 또는 학습에 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인지 다양한 그런 그룹의 학습 대상이 있겠죠. 또 어휘력, 독해력, 평가할 때는 다 말로 평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은 지문을 읽어야 되죠. 지문을 읽고 답지를 읽고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읽을 때 어떤 어휘를,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를 사용할 것인가, 그 평가 내용 자체보다도 그 평가를 하는 지문이 어려워서 무슨 소린지를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랄지 답지랄지 하는 것을 학생이 읽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야 그 뒤에 숨어있는 평가 내용을 갖다가 학생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평가 문항 제작의 절차, 지침, 원리 같은 걸 앞으로 가야 돼. 지금부터 자세하게 할 건데 이런 평가 문항 제작의 절차나 지침과 원리를 잘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평가 문항 제작의 일반 지침, 이제 평가 문항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아까는 평가 문항 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유의사항이고요. 이제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는 우선 첫째,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지 말라. 교사들이 출제하기 귀찮으면 교과서에 있는 문장 하나 따다가 이 중에서 뭐 옳은 것은, 그런 것은 뭐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나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장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재를 측정하고자 하는 소재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려를 측정하는데 그 배려에 대한 그런 평가의 소재가 이수연 씨가 동경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한 그것을 소재로 올 것인지, 또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걸 소재로 올 것인지, 그래서 어떤 소재로 올 것인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범위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소재로 한번 평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용입니다. 제일 뭐 간단한 것은 가로넣기 같은 것, 아주 간단하죠? 특히 뭐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하고 어떤 단어, 중요한 단어나 개념어를 빼고 그 단어를 써놔라 또는 OX 문제를 내는 거, 이런 건 출제하기는 쉽습니다. 출제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그것이 적절한 출제인지는 논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합한 문항 유형을 사용해라.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논술형인지, 배합형인지, 진위형인지, 뭘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림, 특히 사진 같은 거, 표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거 사진을 사용할 때는 어디에서 따다가 쓰는데, 그 따다 쓰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수업 시간에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도표를 따오거나 사진을 따오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고, 이제 책을 인쇄한다 할지, 책을 낸다 할지 하는 데서는 문제가 됩니다만, 이걸 국가 수준에서 수학 능력 평가를 한다, 그러면 뭐 수십만 명이 평가를 하죠? 그런 평가를 한다고 볼 경우에 이런 그림이나 표 같은 걸 쓸 때는 틀림없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 것을 써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는 그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변형하거나 보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특수하거나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제작의 다른 일반 지침, 기타 일반 지침으로는 이제 외래어나 외국어 많이 쓰죠? 외래어나 외국어. 뭐 TV니, 라디오니, 이런 건 이미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죠. 뭐 델리칸트, 애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외국어입니다.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할 때는 외래어건 외국어는 우선 한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한글로 쓰는 것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필요하면 그 가로 안에 원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 독단적인 판단, 편견, 고정관념, 특히 요즘 이제 문화니 인종 문제 같은 거, 여성,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의 약자죠. 일종의 사회의 약자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거나 문체를 쓰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될 수 있으면 먹고, 그거 아니면은 평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걸 평가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실 필요가 없죠. 특히 어떤 한쪽 편을 비하하거나 옹호하는 편파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문제인데,
자기는 국정화의 관점에서 또는 반대하는 관점에서 그걸 강하게 반영해서 출제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시사성이 있는 그런 출제인데요. 이런 평가문은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니까 만약에 이걸 출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걸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평가 문항에서는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부가 있고, 답부가 있죠, 답부. 그러니까 어떤 문제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답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발문 작성 지침이요. 선다형 문제를 제일 많이 출제하죠.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삼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일반적인데 그걸 발문은 불완전형의 의문문으로 끝을 맺어라. 그래서 다음 중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의 요소는 이렇게.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형의 의문문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하고 question mark 의문부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식일 경우에 그렇고요. 주관식일 경우에는 완전은 문장으로 서술하고 될 수 있으면 높임명의 어미를 사용하라. 인성교육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열거하시오. 이렇게 어떤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그 다음에 높임형의 어미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요소. 각 평가문항마다 평가요소가 있죠. 뭘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의예지 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평가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덕목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왔다. 다음 중 이런 덕목 중에서 오상에 적절한 것은 오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은 이렇게 앞에 주권이 설명하고 제일 뒤 끝쪽에다가 평가 요소를 삽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문이 좀 너무나 길거나 하면 안 좋고 뭔 말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명료하게 발문을 표현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답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발문에 넣는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공자는 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자는 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자는 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4번 공자는 인의예지 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은 하고 답지에는 기억 인 니은 예 디귿 지 리을 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훨씬 단순하죠. 그렇게 발문에 한 번 넣으면 될 것을 갖다가 답지에다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지에서 반복되는 것은 뽑아서 발문으로 옮겨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발문을 할 경우에 그 발문이 학생들이 사전에 읽어보거나 또는 발문 다음에 살펴보고 답지에서 골라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 내용을 쭉 거의 적어주고 위 글에서 이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문이 위에 제시가 될 경우에는
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표를 활용하는데, 다음 표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다음 표에서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자료에서 뭘 고를 때는 다음이란 말을 쓰고, 위에 있는 걸 고를 때는 윗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똑같지 않다고 그러면, 모든 문항의 점수가 똑같다고 그러면은 앞에서 이 시험은 100점 만점이고 40문항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2.5씩입니다. 한번쓸 수가 있죠. 그러나 문항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해서 배점을 다르게 한다. 특히 선발고사에서 동점자 수를 적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점수를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발문 제일 끝에다 배점, 이건 5점, 3점, 2점에서 그 배점을 표시하도록 아주 일관성 있게 그런 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문에서 묻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정이 돼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묻는 것인지, 어디. 예를 들어서 주관식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객관식은 그 내용의 범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답지 중에서 고르면 되지만은, 주관식은 뭐에 대해서 써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100자 이내로 쓰시오면 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쓰면 되겠구나 하겠죠. 그런데 100자 이내라는 말도 없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논술하시오 이렇게만 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게 좀 막연해 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한 개 문항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물으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 개 문항은 한 가지 것만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항을, 평가 문항을 만들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인 단편적인 지식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는 좀 더 왜 그랬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좀 더 고등정신 기능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결과 자체를 묻는 것보다 그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나 과정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 야, 인성교육법이 제정된 연도를 묻거나, 인성교육법은 의원 입법이었는가,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만드는 것인가 하는 그 결과보다는 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는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 개념이나 정의를 물을 때,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의를 묻는 것은 발문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의를 갖다가 쭉하니 정의하는 것은 답지에다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는 무엇인가 하고, 배려는 이것이다. 그래서 답지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발문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교재에서 그대로 옮기지 말아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다 평가하더라도 말을 조금 바꾸어서 출제를 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문은 가급적으로 긍정으로 변하라.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출제를 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러면은 오답을 갖다 3개나 4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답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면은 옳은 것을 3개를 쓰고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쓰죠. 그럼 그 하나만 좀 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옳은 것은 하자면 3개가 전부다
그걸 옳지 않은 걸로 바꿔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죠. 단순, 간략, 명백. 이건 아까도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 답 뻔히 알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읽어서 그 답지의 답이 아, 그냥 고를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현상, 문법적 구조, 표현상의 문제로 단서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자는 가로, 뭐를 가장 중요한 덕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뭐를 하면은 뭐를 또는 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덕 같으면 아니 인 같으면 인을이 되겠죠? 예 같으면 예를이 되겠죠? 그러니까 를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로치고 를 하고 또 가로치고 을 이것은 을도 될 수 있고 를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거기다 를만 써주거나 을만 써주면은 그 답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니까 아, 이것도 답이라고 저 답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민스러울 때는 가장 옳은 것은 또는 근본적으로 가까운 것은 이렇게 좀 최선의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답이요 저것도 답이라면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은 답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정답이라고 제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어구를 넣어가지고 최선의 답을 물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은 위 글에서 아래 글에서 하는 그걸 제시문이라고 그러죠. 뭣뭣이 다음 중에 뭣뭣은 하는 발문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발문. 그 다음에 위 글에서 아래 글에서 한 위의 글 아래 글을 제시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시문을 작성할 때는 대개 제시문은 통계에 의하면 다음 통계를 보고 뭐 이런 그러죠. 그런 통계제를 제시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최근의 자료, 뭘 제 교육의 자료를 썼는데 10년 전의 자료를 갖다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뭐 외국의 자료를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나오고 최근의 그런 자료를 갖다가 사용하고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인용문, 제시문 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이 너무나 길으면은 그거 읽다가 시간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히 조절해서 너무나 길게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 제시문에다가 넣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도서에서 그걸 인용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것이다. 논어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일 오른쪽 끝에다가 자료의 출처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학습 현장에서 그냥 학습 평가할 때는 이런 걸 하기는 뭐 어렵고 할 필요도 없고요. 좀 더 대규모의 그런 평가에서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시문이 어떤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항목으로 쭉 하니 나열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에서 오상은 하고 일 인 예지 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열되는 것은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 이, 예, 지, 신 이렇게 하나씩 됐다 그러면 그건 동질성이 있죠. 그런데 인하고 이하고 예하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교통질서 준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관성, 동질성이 없으면은 그 동질성이 없는 것이 오답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그걸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시해 놓고 이 제시문 중에서 옳은 것을 놓고 1번 그건 안 되죠? 만약에 두 개를 제시했다면은 이 제시문에서 옳은 것은 1번, 2번 또는 1, 2번 모두 아님 하면 사지선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세 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제시문에서 옳은 것은 1번 또는 2, 3번 또는 1, 3번
또는 1번 모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시문의 숫자가 답지에 필요한 답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적절한 개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책이나 순서가 있다 할 때는 그 순서대로 예를 들어 숫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숫자는 딱하니 작은 수에서 큰 수 또는 큰 수에서 작은 수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있죠? 체계.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체계가 없다고 그러면은, 길이 순서로, 뭐, 짧은 것 먼저 쓰고, 길은 것 다음 뭐든지, 길은 것 하고, 짧아지는 거 뭐든지, 짧은 거 하고 길어지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죠? 이렇게 어떤 순서를 지켜서 제시문을 만들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다가, 제시문에 그런 게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뭐 1, 2, 3, 4,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일관성 있게 기역, 니은, 디귿이랄지 ABC로 그 제시문에 있는 그 각각을 갖다가 표시를 해줘라.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유교에서는 기역, 인, 니은, 예, 디귿, 지, 리을, 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위에서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독립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가나다로 표시한다. 제시문에서 이제 그런 항목이 아니라 어떤 문장으로 쭉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덕목을 정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 각 덕목을 A 덕목, B 덕목, C 덕목 각각 정의하는 것도 거니 정의를 해놓고 위에서 덕목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제시문에다 할 때는 가나 다라 등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각 문장을 구별되게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제할 때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사용할 수가 있죠. 요즘 뭐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신문 나름대로의 특별한 어법이 있고 인터넷 자료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줄임말도 많이 쓰고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그런 신조어들이 쓰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에서 쓰는 말로 해야 되고 어법이랄지 맞춤법이랄지 띄어쓰기랄지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 맞도록 재정리해서 써야지 그걸 그냥 갖다 불러 써서는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지는 특히 이제 선다형의 경우에 답지가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는 선다형의 경우에 답지를 특히 만드는데요. 이건 정답 오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한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 뭣뭣은 틀림없이 뭣뭣은 항상 언제나 이렇게 쓰면 그것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사회생활 중에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내용이 언제나 틀림없이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언제나 틀림없이 그런 게 있으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 걸 피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하나 고르라고 그랬는데 보나마나 이건 정답이고 나머지는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오답이네. 그러니까 정답을 골라서가 아니라 나머지 오답을 보니까 아 이거 1, 2, 3번이 오답이니까 뭐 4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아주 매력이 없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아 이것인가 아닌가 하고 수험자가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답지하고 발문은 문법적인 관계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문장에서 다음 중에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하면은 옳거나 그런 걸 써야지 3, 2, 5 숫자가 옳거나 그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다음 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덕목의 수는
학교에 쓰는 덕목에 수놓고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하면 그 논리적인 관계가 맞죠? 숫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답제 표현 양식 정답이 될 수 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네, 뭔 얘기냐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그 정답을 정답답게 하려면 자꾸 뭔 말을 추가하게 됩니다. 수식어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답이 다른 답지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잘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봐서 그네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요. 세 개는 답이 아니니까 어떤 것이건 문장의 길이건 표현의 형식이건 다른 거 하나를 고르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양식 자체가 그런 단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지의 내용이나 형식상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인, 의, 예, 지, 신 이건 동질인 겁니다. 그러나 인, 의하고 교통질서 준수 이건 동질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형식상 동질성이 있는 그런 답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문법적으로 발문하고 일관성 있고 일치해야 된다는 건 얘기를 했죠. 다음에 정답의 위치 문제입니다. 다음 중뭐 정답 고르라고 했으면 3번 고르기 좋아하죠. 많은 사람이. 그러나 그 3번의 정답이 5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개가 정답이라고 그러면은 3번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많은 것이죠. 60개 중에서 15개가 뜨면은 4분의 1이 되지만은 따라서 정답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이 골고루, 뭐, 1, 1, 1 이렇게 되거나, 또는 3, 3, 3 이렇게 되거나 하지 말고, 3, 1, 뭐, 2,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골고루 섞여가지고, 배열이 잘될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답지 길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짧은 것부터 긴것 하든지, 긴 것부터 짧은 거 하든지, 그렇게 배치를 하라는 것이고, 서열이 있을 때, 어떤 순서가 있을 때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 다음 중 다음 평가 중에서 수업 중에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순서가 있었죠. 우리가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종합 평가, 교육 과정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을 때는 그 체계나 서열에 맞게 그걸 배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답지는 정답 항목을 나열할 경우에 기역, 년, 디귿, 리을 순서로 하라. 이건 답지를 갖다가 기역, 년, 디귿, 리을. 왜 아까 제시문 같은 것은 가나다라로 오거나 또는 뭐 1, 2, 3, 4로 오거나 그렇게 했지만은 답지에 그런 항목을 할 때는 기역, 년, 디귿, 리을로 배치하는 게 좋다. 뭐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오답지의 매력도가 유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정답 하나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지만은 오답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오답을 선정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걸 선정하거나 저걸 선정하거나 선정한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개 중에 두 개는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이건 오답이고 하나가 약간 뭐 헷갈린다 그러면 그 매력도가 없는 겁니다. 그두 개는.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판별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답지의 매력도가 유사하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선다형 문항이 있을 경우에 오답지가 정답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조건이나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오답지도 이것도 정답 아니냐고 제시가 되면은 그건 아주 출제자가 곤혹스럽기 때문에 각 오답이 정말 오답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답이 정답과 그런
길이랄지, 형식이랄지, 내용이랄지, 표현이랄지 하는 것이 서로 비슷해야 학생들이 오답지의 매력이 있는 것이지, 그게 다르면은 정답하고 다른 나머지 세 개가 구성이 다르다거나 표현이 다르다거나 길이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것이 단초가 돼서 단서가 돼서 고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답지 내용이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 오답지를 했는데 아까 이거 뭐 또 나왔는데 또 나왔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논리적인 서열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 서열이 있을 경우에 체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배열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교육의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인성교육 평가의 유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출제를 할 때 어떤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서 출제의 그런 기법과 출제의 요령이 있었는데 그런 문항 제작의 원리와 기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성평가라는 문항을 작성하고 인성평가를 실시할 때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